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육과장이 경험한 돈못 모으는 사람들 특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5년, 16년 정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여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 되게 단단하게 잘 살아요. 가족들 어려운 것까지 본인이 조금 보필하면서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길래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돈을 또 많이 못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 하나의 과정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돈을 못 모으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본인은 과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돈을 왜못 모으니 이 정도 모아야지 네가 받는 월급이 얼만데라고 하면 저는 과소비도 안 하고 쓴 데도 없는데 이만큼 나갔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돈들을 제가 몇몇 친구들을 잡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내역이나 이런 거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뭐냐면 대부분이 푼돈이에요. 5천원, 만원, 뭐 2만원, 13,000원, 15,000원, 8,000원, 2,000원 다 이런 돈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어디에 많이 쓰냐면 편의점에서 많이 써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이제 차 타는 곳, 그 통근차 타는 곳 중에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막뭐 같은 걸 많이 사갖고 오는 거예요. 주전부리 할 거, 음료수 할 거. 그러다가 이제 또뭐 후배들, 뭐 언니들, 동생들 만나면 이제 또 조금씩 사주기도 하고 본인 인심도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한 달치 제가 카드 내역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거든요. 한 친구한테 보니까 그 돈이 한 거의 한 35만 원에서 한 3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돈이 작냐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루에 몇천 원씩 나가니까 그 돈이 자기가 뭔가를 계획해서 엄청난 걸산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과소비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돈이 한 달에 3, 40만 원씩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런 푼돈에 대해서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친구들의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푼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네가 한 달에 편의점에서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본인이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쓴 건데 자기가 쓴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너 편의점 쓰는 것부터 줄여야 된다라고 그때 그 여사원한테 제가 한번 코칭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이 푼돈 특히나 이 편의점은 그 친구에 대한 하나의 예고요. 많은 분들이 요 푼돈에 대해서 밥값이라든가 커피값 뭐 술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돼서 대부분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액과 기간의 계획 없이 막연하게 남는 돈을 모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쓸거다 써요. 통장에 한 20만 원 남았네? 어쩌다 보니까? 그럼 이거 적금이야. 이런 친구들이 99%예요. 99%예요. 네,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00만 원을 받았으면, 아, 나 1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뭐 해외 투자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50만 원은 뭐 적금 들 거야. 이러고 나서 150만 원 갖고 남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도 생활비는 얼마? 뭐 생활비는 60만 원. 나머지 이거는 뭐 월세 빠져나가는 거, 이건 뭐 할부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없어요. 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막두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 성과급이 나오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게 좀 틀어져도 이걸로 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걸 자꾸 믿고 있어요. 당연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안 모아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막연하게 모아요. 막연하게. 네, 그래서 여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사원들 위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민했던 친구들이 여사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예를 든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물어보니까 회사 생활을 5년 했는데 너 얼마 모았니? 물어보니까 300만 원도 없어요. 회사 생활을 5년이나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이런저런 뭐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기간의 계획 없이 막연하게 돈을 모으다 보니까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목돈을 모았어요? 한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걸로 뭘할줄 몰라요. 아이씨, 갑자기 큰돈이 쌓이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얘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차 바꿔요, 차. 네, 차 바꿉니다. 아이, 신차. 아, 신차 뽑아요.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괜히 인심 써요. 누구한테? 부모님. 부모님한테 인심 쓰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써야 될 돈에서 쓰는 거지 이런 본인이 월급 타서 모은 돈에서 쓰는 건안 됩니다. 갑자기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그죠? 명품 사드리고 우리 엄마 고생했어. 물론 효녀 효자죠. 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본인이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거기서 파생되는 돈들 있죠. 왜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금을 깨서 사드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아, 원금을 깨면 안 된다는. 유과장 같은 경우는 돈을 모을 때 조금 뭐 비트코인이든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할때 반드시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파생된 돈 있죠? 제가 처음에 이더리움을 투자했었거든요. 지금부터 벌써 몇년 전이에요? 10년 전인가?
이더리움을 투자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돈이 17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전해 배당금이었어요. 그때 배당금을 제가 얼마 못 받았으니까 17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제가 880%인가 수익내고 1020만 원인가 아무튼 출금을 했습니다. 아무튼 17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반드시 내 원금에서 파생돼서 번 돈들 이 돈 갖고 좀 위험한 투자를 하든 뭐 선물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본인 인생에서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이 정도 모이면 까먹고, 이 정도 모이면 까먹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억, 2억, 3억에 대한 이런 어떤 억 단위의 돈으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남자분들이 요걸 많이 해당이 돼요. 아, 차를 이렇게 바꾸더라고 자꾸.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건 이제 제가 여사원들하고 좀 많이 인터뷰하다가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좀 뭐라고 했어요. 야, 니들 돈 이렇게 모아서 안 된다. 돈을 왜 이거밖에 안 모으냐? 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6명은 이런 핑계를 대요. 목표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시집갈 때 혼수비용 정도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래서, 아니, 이놈아. 그럼 남편은? 남편은 집 사고 뭐 사고 다 모은 돈 너 다 줘야 되고, 너는 혼수비용만 가져가?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이런 애도 있었어요. 자기는 2,000만 원은 혼수비용 할 거 외에 모은 돈을 다 부모님 드리고 간대요. 정말 효녀 났어, 효녀 났어, 아주 그냥. 에? 아니, 그러면, 어디 뭐 끌려갑니까? 둘이 결혼하는 거지, 어디 끌려가요? 조선시대에 지금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 무슨 뭐, 어디 지금 뭐, 60년대에 살고 있니? 어? 남편하고 합쳐서, 모은 돈을 합쳐서, 빨리 큰 자산을 잃으려고 해야지, 아파트도 사고. 어차피 남편이고 아파트 사와봐야 얘 이거 대출이 70%야. 어차피 이거 같이 갚아야 되잖아. 남편 집 해온다고 좋아하지 마. 이거 다 빚이야, 빚. 니들이 갚아야 될 거야, 결국. 겉만 번지르란 거지. 너 남편이고 아파트 사오면 이거 대출 몇 퍼센트 받았는지 남편한테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그죠? 근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예. 그리고 남자들은 물어보면 이제 그 아파트 전세 자금 이런 것 때문에 1억 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2천만 원, 남자애들은 1억이니까 얘네 둘이는 합쳐봐야 전 재산 1억 2천인 거예요. 그나마도 2천은 혼수 비용에 드는 거니까 이거 날아가는 비용이죠. 그럼 어떻게 1억이 다예요. 아니 대기업을 다니면서 남자 여자 두 명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자산이 1억밖에 안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은 중요해요. 조금.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은 중요한데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돈을 조금 모은 사람이 더 많이 모으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관리를 못해요. 관리.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20대, 특히 30대이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주식 투자하면 된다. 뭐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거에서 주워 들어가고 자꾸 나불나불거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시죠? 어떤 이 낮은 지식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 몇 개 외워갖고 자기 지식인양 하는 거 오히려 자신한테 독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돈을 단단하게 모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단단하게 모으는 법.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투자를 좀 시작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썰을 풀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봤을 때는 조금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 딴에는 단단하게 모은다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도 나중에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이런 것들을 핑계대거나 아니면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거나 아니면 괜한 효도한다고 또는 남한테 인심 쓴다고 푼돈거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저처럼 파이어를 할 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한 여사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 투자를 안 했어요. 결국엔 왜? 이유가 뭐야? 돈이 없어요 라는 이유로.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퇴사를 얼마 안 납둔 시점에서는 꽤 이제 투자를 많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었고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너 이거라도 좀 해라. 포트폴리오를까지 주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진짜로 돈이 없어요. 아니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내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 너 한 2, 3년 더 지났잖아. 돈 모은다며.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코인 투자했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퇴사하기 얼마 한 2, 3년 전부터 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었어요. 열풍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갈 때 초창기에 막. 그죠? 비트코인 1억 간다 막 이럴 때. 그죠? 그때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알트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 알트코인을 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80몇 프로. 지금 깡통 났겠죠? 단단하게 모으는 법을 못 배우니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뭐야? 뭐야? 막 이러다 남들 돈 벌었다 차 바꿨다 하니까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알트코인 사서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테크트리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주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노이즈지, 낚시지, 피싱이에요. 피싱. 아셨죠? 언론 매체에서 떠든다고 다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한 것들 그게 정보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주식 투자한다, 뭐 삼성전자 묻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시고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우상향 하는지, 그 다음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고 어떻게 모았고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책 보라는 거예요. 책. 물론 영상으로도 많지만 영상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노이즈가. 하이 사기꾼 새끼들 이런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뭐만 하면 뭐 이 종목만 들고 가면 저는 이 종목에 전 재산을 요새 이런 썸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나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거기 출연자들도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썸네일 뽑고 유튜브 방송 내보내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보면 구독자들이 많고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도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만들면. 네? 당신들 조회수 많이 뽑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막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된다고요. 당신들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증권사나 뭐 금융사나 이런 새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당신들이. 근데 요새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예, 이게 썸네일이 먹힌다 싶으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다 따라가더라고요. 대형 채널에서는, 경제 채널에서는. 하지 마세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제가 즐겨보던 채널도 최근에 요새 되게 중립적이고 진중하고 막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가던 채널도 요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패널들 불러서. 근데 아, 딱 꼴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이런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여러분들 책을 읽으세요. 책.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워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면 어려운 걸 선택하세요. 유튜브를 보는 게 쉬울까요? 책을 읽는 게 쉬울까요? 유튜브 보는 게 쉽죠? 그럼 이걸 하지 마세요. 일단은. 처음에 진입하실 때는 책부터 보시는 걸 추천해요. 뭐 제가 맨날 한 번씩 얘기하는 부자아빠 가난아빠 뭐 월가용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 뭐 비트니치에 관련된 책들,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주식 역사에 관한 것들, 아니면 미국 ETF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련한 것들,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돈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오늘이나 내일 동기부여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릴 건데 그 영상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를 느끼셔서 아주 조금이라도 단 0.1g이라도 좀 나아지는데 제가 1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어쨌든 유튜브를 1년 동안 매주 업로드 하기로 약속을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업로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은 걸 정하세요. 목표는 너무 높은 걸 잡지 마시고요. 작은 거라도. 아시겠죠? 뭐 걷기든 운동이든 뭐 팔굽혀기든 턱걸이든 어떤 것든 좋아요. 그 대신 기간 1년 정도 잡고 꾸준히 해가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책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본인이 그걸 성취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1년, 또 다른 10년을 계획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자와 어떤 자산을 읽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꼭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육과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놓으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